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음악 장르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랑한 락앤롤,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댄스 혹은 힙합, 애절한 발라드 혹은 리듬앤블루스, 이 모든 음악에는 앰비언트 사운드가 녹아 있습니다. 최근 많은 뮤지션들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서 이 앰비언트 사운드를 더 부각시켜 듣는 이에게 마치 만져질 듯한 사운드를 선사하며 더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당신의 기타 사운드를 우주로 보내줄 환상적인 이펙터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펙터들은 단순한 리버브나 딜레이보다 진화된 감각적인 공간계 이펙터 사운드를 담고 있으며 극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 마치 보거나 만지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순서대로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머큐리 7 리버브, 폴리문, 월러스 오디오의 슬로우 멀티 텍스처 리버브,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페달보드와 연계를 해서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은총씨의 멋진 연주를 통해 환상적인 앰비언트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이펙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저희가 이 앰비언트 사운드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꽤 많이 하겠죠. 저희가 이 얘기를 나눠봤었습니다. 이전에도 이 앰비언트 사운드를 관련해서 이 다양한 얘기들을 나눠봤었고 사운드를 들려줬었고 왜 저희가 이 앰비언트 사운드를 고집을 하느냐, 왜 자꾸 이 주제를 사고를 우리듯이 우리느냐. 이 현대 음악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사운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 주제를 다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앰비언트 사운드 특집을 다룰 때마다 항상 보여지는 이펙터 두 대가 있죠. 바로 이 폴리몬과 머큐리 세븐. 그렇습니다. 두 대의 이펙터는 이제 빠질 수가 없다.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멋진 공간계 이펙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머큐리 세븐과 폴리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대에서도 압도적인 사운드를 선사를 하지만 특히나 레코딩에서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는 이펙터들이기 때문에 이 주제에 단골 손님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께서 오늘 이 세대의 이펙터를 가지고 다른 이펙터들과 연계해서 멋진 사운드를 들려주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뭐 여러분들 너무 이제 익숙한 소리임은 분명할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 메리스 머큐리 세븐과 폴리몬 같은 경우는 저의 메인 공간계 페달입니다. 오늘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뭐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앰비언트 특집 할 때마다 뭐 이렇게 그리고 새로운 공간계 제품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이제 앰비언트 특집 저번에 한 게 그게 왜 그러냐면 앰비언트라는 사실은 주제라기보다는 앰비언트를 관통하는 페달들의 사운드를 들려주면서 그것까지 가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간계를 가지고 우리가 팝적으로만 너무 잡았을 때는 이 공간계의 매력을 들려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은 적당하게 정말 잘된 믹스로만 웻 사운드를 내보냈을 때는 아무래도 걸렸나 말았나? 근데 듣기 좋은? 어느 정도 그런 믹스로는 그 이펙트의 궁극적인 코어 사운드는 못 들어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앰비언트 특집을 계속 보여드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저 혼자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앰비언트 특집은 사실 여러 가지 부분으로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기타도 이제 엮을 수가 있고 뭐 그 외에 오늘은 좀 주목할 부분은 사실 이거예요. 이 두 친구 사운드 많이 들어봤는데 거기 예각계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저도 그 부분에서 이렇게 또 궁합이 괜찮네. 그리고 이 페달 월러스 페달이 들어오면서 훨씬 더 좀 확장성이 넓어지는 그러니까 저도 하면서 재미있고 이게 이펙터를 회사 브랜드별로 이렇게 엮어서 섞어서 해보는 것도 또 여러분들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또 해보면서 느꼈고 다음번에는 또 최근에 나온 최신형 제품들로 한번 아니면은 구형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좀 다 섞어서 최고의 앰비언트 궁합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의 핵심은 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친구가 묻었을 때 얼마나 더 좋은 효과가 나는 그렇습니다. 것인가에 대한 거였는데 와 이게 묻으니까 뭔가 좀 더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되게 깔끔하고 해상도 높은 거에 살짝 지저분하면서 뭔가 더 번지는 듯한 효과를 주는 이 월러스 오디오가 들어오니까 또 다른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앰비언트 사운드 모든 뭐 이펙터 사운드가 끝이 없지만 와 앰비언트는 앰비언트대로 정말 파고 맞습니다. 팔수록 아 이거는 나도 아직 멀었다. 오늘은 사실 나도 아직 멀었고 공부를 더 많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메리스나 머큐리 세븐 같은 경우는 뭐 머큐리 세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근데 사실 포함되는 이야기인데 냉정하게 뭐 템퍼스랑 우리가 비교를 해볼게요. 템퍼스가 가지고 있는 그 프리셋적인 걸에서 봤을 때는 불리합니다. 사실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왜 메리스 제품을 왜 계속 칭찬하냐면 이 소리를 직접 본인이 가지고 있으시면은 다른 브랜드의 공간계 페달을 썼을 때 괴리감이 너무 커요. 이런 선명한 해상도를 좋아한다는 전제하에 이 굉장히 넓은 레인지감부터 해서 공간이 너무 커서 이렇게 넓게 듣다가 다른 페달을 들으면 약간 좀 많이 좀 좁아져 있다. 실제로 그렇죠. 네, 소리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좁아져 있다. 그리고 그게 어디에서 특히나 더 티가 많이 나냐면 1번 레코딩이고요.
이번 실제로 굉장히 큰 공연장. 뭐 사실 뭐 클럽 사이즈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클럽 공연 뭐 예를 들어서 100석짜리 클럽 공연장을 갑자기 1000석으로 만들어 버린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기 때문에 저도 계속 메리스가 살짝 요즘 프리셋을 가지고 있는 페달들보다는 불편하지만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 폴리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조합 들으셨을 때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공간계 페달들 몇 개 이제 관심 있어서 집으셔서 연관을 하셔가지고 본인만의 앰비언트 사운드 만들어 보시고 또 구매하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늘 이 메리스의 제품들을 제가 이제 촬영하고 나서 제가 편집을 하지 않습니까? 아, 항상 아쉬움이 남는 이유가 뭐냐면 현장에서 듣는 그 높은 해상도와 정말 다르다. 다른 공간계들과 정말 다르다라는 느낌 자체를 이 영상으로는 다 보여드리지 못한다는 점이 정말 제일 아쉬워요. 그게 좀 아쉽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공간계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들을 정말 드라이브 이상으로 많이 교체를 하면서 사용을 해봤지만 메리스의 제품을 실제로 연주를 해본 이후에 정말 기존의 공간계들과는 다르다라는 걸 많이 느꼈었는데 그 기분을 정말로 제대로 공유해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를 꼭 한번 들어보시면 아 이래서 자꾸 저 두 인간이 다르다 얘기를 하는구나를 공감하시지 그렇습니다.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가 정말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다른 브랜드의 공간계 이펙터가 묻었을 때 이 다른 브랜드 그러니까 평균치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메리스라는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의 역사를 잡고 같은 곳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듯한 느낌을 자주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극찬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